제가 준비한 거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지는 민주연구원의 전반적인 활동 방향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집권당 싱크탱크로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여의도연구원 이렇게 다녀보면 여의도연구소는 많이 아시지만 민주연구원이 있었나?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10년 동안 집권을 못했기 때문에 그 여의도연구소는 집권당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해왔던 반면에 민주연구원은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잘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집권 이후에 정부는 기존의 인프라를 가지고 빨리 움직일 수 있었는데 비해서 당은 그 사이에 이제 이번에 당발전위원회의 논의가 최고회의를 일단 통과하면서 일단 1차 고비는 넘겼죠. 당의 전환을 이룬 것이고요.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사실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간 일종의 전환 준비를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연말을 이제 고비로 해서 집권당 싱크탱크로의 전환을 위한 인적 정비, 체제 정비를 일단락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도 좀 있었고 체제 정비도 서서히 완비를 했습니다. 새해부터는 민주연구원이 다시 출발한다는 제2창립의 각오로 활동을 본격화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민주연구원이 뭐 하는 곳이냐, 민주연구원의 일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담론과 전략입니다. 민주연구원은 대부분의 정당의 연구소가 그렇듯이 특히 저희는 담론과 전략 생산을 두 개의 양대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담론은 정책 담론이고요. 전략은 선거 전략 또는 정당의 전략이겠죠. 그 잘 아시겠지만 당에는 정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 정책위는 주로 일상적인 당정 협의를 하는 그러한 정책을 다루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당의 전략위원회가 있죠. 매일매일 이렇게 전략 페이퍼를 생산하고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데 그 전략위원회에서는 일상적인 정무 전략을 주로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차별화가 필요해서 차별화가 필요하고 애초부터 차별적인 임무가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민주연구원은 개별 정책보다는 정책 전체를 포괄하는 일종의 담론 내지는 이데올로기, 가치에 관한 것. 두 번째로는 전략에 있어서 일상적인 데일리 그야말로 대응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선거 전략 또는 정당의 어떤 지향과 관련된 전략 뭐 이런 것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담론과 전략 기능과 함께 이 집권당 싱크탱크가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네트워킹 기능입니다. 이것이 그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 관련한 다양한 싱크탱크들이 있어서 국정 관련한 기능과 관련해서는 싱크탱크라기보다는 싱크허브로서의 기능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국책연구소도 있죠. 민간연구소도 있죠. 뭐 그 외에도 각종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트워킹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선 민주연구원이 뭘 하는 곳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싱크탱크로서의 기본 활동, 그 다음에 5대 정책 담론, 그 다음에 참고로 촛불혁명 이후의 정치지형 분석에 대한 저희의 분석, 그 다음에 싱크허브를 지향하는 네트워킹, 그리고 소통, 홍보, 교육, 그 다음에 상반기 전국에 대비한 한걸음도 프로젝트, 기타,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 순서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 준비됐나요? 네, 지금.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포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한 부분도 제가 요지를 정리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싱크탱크로서의 기본 활동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설명하겠지만 이 표에 페이퍼에 있는 중에 이렇게 별표 표시는 대부분 제가 원장에 대해 이미 새로 한 신규 활동들이고 사실상 대부분의 활동들이 기본 활동 이외에는 신규 활동으로 거의 지금 연구원의 활동이 리셋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는 코리아 리포트라고 하는 한 영문 주간 웹진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영문 주간 웹진은 제가 원장이 된 이후에 최초로 새로 시작했습니다. 국내외에 그 외교가라든가 또는 외국의 연구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3개의 정책 이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슈 리포트와 연구 보고서는 수시로 주제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활동이죠. 또 하나의 기본적인 활동은 정기 여론조사입니다.
거시적인 국민의 정책 정향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그때그때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기보다는 큰 틀, 예를 들어 촛불혁명 이전, 이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거시적으로 국민의 남북관계에 대한 판단, 복지 문제에 대한 판단, 정치 문제에 대한 판단, 개헌에 대한 판단들이 크게 어떻게 돼서 그것들이 전체로 어우러져서는 국민의 성향이 대략 보수화되고 있는가, 진보화되고 있는가, 중도화되고 있는가 등등과 관련한 그러한 정책 정향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 선거 지도를 작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 지도라고 하면 대한민국 선거를 둘러싼 유권자들의 판단이 크게 존재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지역별로는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역대 선거와 최근 선거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난 총선 때 민주연구원에서 처음 선을 보였고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그것을 조금 더 세부화해서 현재로는 읍면동 수준까지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투표구별 수준까지 선거 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의 화학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기본적 활동은 현재 이 개별 연구자들의 분산적 활동으로 존재하는 그 민주연구원의 활동 가운데 주요 기본 활동 분야를 세 개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외교안보, 둘째는 경제, 세 번째는 노동복지를 포함한 사회. 그래서 외교안보포럼, 경제포럼, 사회포럼을 운영합니다. 매월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컨텐츠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내외부의 정기토론으로 주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원용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 대회 직후에 저희가 바로 다음 날인가 뭐 다다음 날 정도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배부했던 중국 공산당 대회 분석 같은 경우는 그 비교적 상당히 분석의 폭과 깊이가 좋았다 하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수준의 조금 더 깊이 있는 이렇게 심층 리포트를 할 생각입니다. 큰 두 번째 주제로는 정책 담론과 관련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론과 전략이 이 연구원의 기능인데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지난 몇 개월 동안 한편으로는 연구원들과 토론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향후 정세와 전반적인 우리 국가의 진로를 좀 고민하면서 대략 올해 특히 제가 현재로서는 다음 전당대회 이전까지 8월까지가 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를 마무리할 핵심 담론을 5대 담론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5대 담론은 올해의 핵심 담론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새 정부가 이번에 출범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 정부 필요하다면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또는 우리 사회가 길게 보면 한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가야 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 담론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5대 담론에 관한 심화 연구와 출간이 5대 정책 담론 프로젝트입니다. 제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국민 직접 민주주의, 사람 혁명, 저비용 사회, 대한민국 중심 정당론, 건강 백세 사회 이렇게 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국민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촛불혁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하나의 획을 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은 다양한 기술적 발전으로 뭐 블록체인 등을 이용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직접 민주주의가 다양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최근에 국내에서도 직접 민주주의가 맞냐 아니면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 또는 정당의 형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일부 학자들 간의 아주 실론적인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해서 이 민주주의의 문제는 고대 이후에 진행되었던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논쟁의 연장선에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성과까지를 반영하면서 더구나 촛불 민주주의를 기치로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두 트랙으로 연구팀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정당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당발전위원회가 정당의 직접 민주주의 실험을 하는 방향으로 정당
발전안을 지금 추진했기 했고 마무리됐기 때문에 정당 발전위에 참여했던 최재성 의원님 등과 의논해서 직접 민주주의에 이론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정당 직접 민주주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몇 분을 모셔서 저도 참여해서 지금 거의 매주 토론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숙의 민주주의 트랙입니다. 숙의 민주주의는 탈원전 공론화에서도 이제 우리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사실은 앞으로 많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우리 정부에 있어서 또 향후에 민주사회에서도 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성도 있고 두 가지 다 현재까지의 이 제도적 민주주의보다는 발전했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트랙으로 연구팀을 가동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와 결합해서 올 4월 정도로 예정으로 해서 저희는 직접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 세미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그 돈 탭스콧 교수인데 돈 탭스콧 박사가 왔을 때 제가 한번 블록체인 민주주의, 블록체인 가버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돈 탭스콧 박사를 포함한 이런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 철학적, 기술적 토론을 하는 국제 토론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촛불 민주주의를 기치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이념, 두 번째로는 민주당 자체의 이 직접 민주주의를 심화시켜가고 있는 민주당 자체의 정당 운영 이념, 세 번째로는 최근에 블록체인 등등을 포함해서 각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실험,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정치 이념, 이 세 가지를 다 정립해 간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정책 담론은 사람혁명입니다. 이게 좀 익숙치 않은 단어이실 텐데 사람혁명은 제조업입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교육혁명 얘기를 많이 하고 인적자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혁명은 두 가지 이 맥락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내지는 새로운 어떤 사회적 흐름. 두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적자산 혁신 전략. 4차 산업혁명을 주로 무슨 로봇화, 뭐 지능화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발전해 있는 독일 같은 데서도 로봇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인적자원이 다 퇴출되지 않고 실제로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창의성의 국가 간 경쟁은 실제 승부는 로봇 경쟁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성 경쟁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하느냐는 이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복지국가 전략. 이 사실은 이 4차 혁명 전략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지나치게 기술적으로 왜소하게 접근되고 있는 것이 저희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해서 이러한 내용에 기초해서 사람혁명이라는 정책 담론을 두 번째 저희의 담론 주제로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교육, 두 번째로는 재교육, 특히 전직교육이라든가 재취업교육이 들어있겠죠. 세 번째로는 평생교육, 이 세 가지 주제를 다 포함한 교육, 재교육, 평생교육 체제 전반의 재정립을 주제로 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현재까지의 소주제나 이슈들을 보면 아마 교육 시스템에서는 혁신교육 같은 것이 있을 거고요. 또 재교육에서는 전직교육이 있을 것이고 또 교육 및 평생교육에서는 특히나 그리고 4차 혁명 시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편적인 인문 예체능 교육을 강화할 것이냐 이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기술, 테크놀로지 교육인데 최근에 스텝인가요? 미국에서 하는 뭐 그것과 한국에 이렇게 발현된 이런 과학기술 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로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코딩,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딩 교육이 교육부에서 올해부터 전면 초등부부터 이렇게 시도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조금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블록체인 문제도 그렇고 해서 이 코딩 교육과 블록체인 교육이 현재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자치단체, 교육부, 교육청 이 또는 그 교육 학부모, 그 다음에 학생 이런 여섯 일곱 층에 있어서 다 공통된 지금 접근 방법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건 국가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정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코딩과 블록체인 교육과 관련된 것도 소주제로 지금 포함시켰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지난주부터 준비를 해서 해당 전문가 TF를 만들어서 지금 토론을 시작했고요. 정리가 돼 가는 대로 그때그때 정책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기 위한 사람혁명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보고 저희는 교육, 재교육, 평생교육과 새로운 복지국가에 있어서의 사람 관련 부분을 정리한 그런 새로운 전략에 관한 논의를 준비해 가겠다. 일단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담론은 저비용 사회 담론입니다. 저성장 시대가 이미 새로운 뉴노멀이 되었고 저성장 시대 하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까지도 일정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그러나 역시 그것은 고도성장 시대와는 다른 저성장 시대 하에서의 일시적 반등 내지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는 기본 전략 중에 하나는 성장 회복 전략과 함께 저비용 사회 전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비용 자체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저비용 사회 실현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어디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3대 부분으로 설정하고 그 3대 부분은 주거, 교육, 일상생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주거와 관련한 것은 결국 필연적으로 지대와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께서 헨리 조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도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으시지만 연구원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별도 또 동시병행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지대개혁과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담론이 필요하다는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교육과 관련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혁명 부분이 진도가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결합될 것이고요. 이것은 주로 이제 교육비의 저하 또는 사교육 철폐 및 공교육 강화로 접근되었던 부분인데 저희는 그것을 아까 사람혁명으로 좀 확대시켰고 그 중에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저비용 사회 부분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그 저비용 전략은 기본적으로 아주 가깝게는 쓰레기 봉투나 은행에서의 송금 수수료, 무슨 관공서에 가서 어떤 증명서를 띄는 비용부터 시작한 아주 다양한 주부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요새 주부는 꼭 여성만 주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도 주부고 저도 가끔 주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주부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3대 부분 중심으로 저비용 전략을 저희들이 모색할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 일상생활과 관련한 부분은 이번 지방선거가 일상자치와 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저희의 준비를 주로 어떻게 지방자치 일상생활에서의 저비용으로 갈 것인가 하는 절감, 비용 절감 공약 방향에서 중요한 방향으로 잡고 추진해가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보강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네 번째는 담론은 대한민국 중심 정당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촛불혁명 전후로 해서 정치지형이 대한민국은 변했습니다. 해서 이런 정치지형의 기초에서 장기적 관점 5년, 10년 경우에 따른 3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중도적인 개혁 진보 세력이 어떻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집권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정당발전위원회에서의 모든 고민도 사실은 그러한 연장선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정당발전위원회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정당개혁안들이 이렇게 논의됐다면 저희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논의되는 것인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담론으로 정리해내는 그런 정당 이념과 정책 그리고 조직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연구를 하려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담론은 건강 100세 사회입니다. 과거에 이제 최소 복지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에서의 복지국가로부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서구의 복지국가를 추격하는 복지국가 단계로 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는 재정적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있고 동시에 종래의 복지국가가 고민하지 못했던 고령화 시대라는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점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해서 이 복지국가 전략의 포괄적인 재조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것부터 미시적인 것까지 무엇을 짚어야 하는가, 국가가, 사회가, 공동체가 어떻게 그냥 복지가 아니라 최소 기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강한 생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담론을 가져볼까 합니다. 대략 이렇게 5대 담론을 기본으로 해서 대략 이미 내부에서 개별 연구자들이 연구 분야가 다른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뭐 정치팀, 경제팀, 복지팀 이런 방식으로 묶어서 외부 연구자들과 결합해서 관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민주연구원이 제기하는 이번에 담론들은 단지 민주연구원 차원과 더불어민주당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가, 우리 학계가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 이슈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할 것이고요. 그 중에 지금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 중에 제가 좀 자료도 모으고 관련 TF를 구축하려고 준비 중인 것이 예를 들어 AI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주제가 정책 담론이었고요. 세 번째 주제가 네트워킹인데 그 네트워킹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담론을 말씀드리면서 정치지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치지형에 대한 저희 나름의 분석과 판단을 조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정치지형 분석은 그 정치적, 정책적, 거시적 또는 장기적 여론조사에 기초한 어떤 국민들의 성향의 큰 추이 변화에 대한 판단의 분석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고 큰 틀에서의 그러한 어떤 지형의 분석은 작은 현실에서는 구체적인 선거 하나하나에 있어서 어떻게 지형이 변하는가 하는 걸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크게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987 현상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87 현상은 제가 만든 조어이기도 한데 우리 올해 이제 시작을 1987 영화와 함께 시작하기도 했죠.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화 이후 세대가 대한민국 유권자의 다수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7세 이하의 집단, 즉 범386 세대가 10살씩 나누는 그 세대 구분, 유권자 세대 구분에 있어서 가장 다수 세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이상 이하로 나눠본다면 50대까지 인구가 뭐 75%가 된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메이저 유권자 세대, 즉 다수 유권자 세대의 가치 및 정체성과 소통을 하면서 첫째, 두 번째로는 가장 메이저 유권자 세대인 50대를 중간 교두보로 해서 그 윗세대, 그 아랫세대를 잇는 중간 교두보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젊은 층 및 그리고 지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생각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속적인 문화혁신을 실행하는 그런 전세대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되었다. 이것이 저희의 첫째 판단입니다. 거시적인 지형 변화에 대한. 전세대 정당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정치학에서 쓰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통상적인 이념 지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국민 성향이 점진적 지속적으로 진보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종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국민들이 북핵 문제가 북한 정권이 나름대로 자기 생존용 또는 거래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차원에서의 개발이 아닌가라고 보는 관점이 적화통일용으로 보는 관점보다 조금 더 우위를 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라든가 또는 재반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 사형제에 대한 찬반
폐지에 대한 찬반 이런 것을 놓고 보아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과거의 진보와 보수가 한편으로는 조금 더 열린 눈으로 보자, 또 한편으로는 완고하게 보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좀 그런 거고요. 또 가령 여성 문제 뭐 이런 것에 놓고 봐서도 어떤 여성의 성평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훨씬 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화끈하게 진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아서 국민 성향이 진보하고 있다. 이것에 부응해서 현실적으로 민주당도 중도 진보 정당으로 진화 중이다. 민주당은 60년 전에 시작할 때 어찌 보면 보수 정당으로 출범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 시절을 거치면서 중도 개혁 정당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그리고 현재는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개혁 진보 정당으로 그 정체성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서서히 아주 서서히 진화 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정치 지형을 종합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중도 진보 지향의 전 세대를 지향하는 국민 정치가 가능하다. 또는 그것을 담지하는 중도 진보 지향의 전 세대적 국민 정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할 중심 정당으로 자리매김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략 이러한 판단을 놓고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담론을 다시 보시면 왜 국민 직접 민주주의 담론이 나오는지, 뭐 사람혁명과 저비용 사회는 경제 변화, 4차 혁명 변화지만 왜 대한민국 중심 정당론이 나오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큰 세 번째 주제인 네트워킹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원장을 맡고 처음부터 우리는 싱크탱크보다는 싱크허브를 지향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연구원의 자체 박사 연구 역량은 숫자가 15명을 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이 늘릴 계획도 없습니다. 또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집권당 또는 집권당의 싱크탱크는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이미 존재하는 국가적 자산을 잘 결합해서 네트워킹으로 코디네이팅하는 곳에 자기 역할이 있지 사람을 늘리는 곳에 저희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싱크허브를 지향하면서 네트워킹을 할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작업을 해왔고 계속할 것입니다. 첫째는 아까 제가 당 정책위원회와의 차별성 비교를 말씀드렸는데 당 정책위원회가 주로 정부의 부처들과 일상적인 당정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주로 조금 장기 과제, 담론과 연결된 정부 관련 부서와의 네트워킹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정책기획위원회 같은 대통령 직속위원회지요. 사실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그 외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 일자리위원회, 저출산위원회, 국방경제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일상실행 부서라기보다는 담론 부서와 정책 제시, 방향 제시 부서들입니다. 그런 곳들과 저희는 대화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연말에 정책기획위원회와 최초로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담론과 관련한 공동 의논과 협업을 해나가자 하는 원칙적인 공감을 이뤘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종 국책연구소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책연구소는 이 박정희 대통령 때 KBI를 만든 이후에 지속적으로 늘어나왔고 현재 굉장히 많고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산들이 있고 그것은 정부의 변화와 상관없이 국가를 위해 기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러나 동시에 상대적으로 국책연구소들의 어떤 국정방향과 결합한 집중력이 과연 잘 효율적으로 집중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깊이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함께 더 발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연구소들과의 네트워킹 내지는 가능하다면 일부 코디네이팅 활동을 좀 할 생각입니다. 곧 다음 주인가요? 국책연구소 중에 하나인 예를 들어 생명공학연구소 같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T, BT 이런 것이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BT를 담당하는 거의 유일한 책임연구기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영장류연구센터도 있고 그곳에서 AI라든가 이런 각종 질병연구 등등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전략을 포괄적으로 하지만 더 디테일로 들어가서 가령 BT 전략
이런 것들은 또는 로봇 전략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나 외국들이 BT 전략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국가 BT 전략 이렇게까지 진도가 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단계로 4차 산업혁명 전략의 다음 단계에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지금 생명공학연구소와 이런 BT 전략을 포함으로 한 그런 세부 연구를 한번 협업해보자라고 제가 제안했고 그쪽에 동의를 받았고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요한, 다 할 수는 없지만 국정과 관련한 담론 분야에 맥이 되는 분야들과의 협업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이 지금까지 익숙했던 인문사회 분야는 조금 그 다음으로 시작하고 오히려 향후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를 우선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특히나 연구원 자체에도 과학기술 분야 연구 역량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윈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저희는 전략을 결합시키는, 이렇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책연구소들과의 협력도 해나가겠습니다. 큰 두 번째 네트워킹 전략은 우리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 네트워킹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저희가 1차 세미나를 가졌던 집단지성센터입니다. 현재 한양대 공구 교수를 센터장으로 해서 대선 당시에 당 주변에 또는 후보 주변에 모였던 그 외부 전문가, 그때는 주로 그냥 지지에 좋겠지만 실제로 그 중에 국내에서 상당히 첨단 최고 수준에 있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네트워킹 하고자 합니다. 이미 했습니다. 상당 부분 완료를 했고 집단지성센터로 포함을 시켰고 앞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할 것이고요. 현재 1차 세미나가 시작됐고 4차까지 연속 세미나가 되는데 일단 4차까지는 아주 세부 안보다는 포괄적인 담론을 담을 것이고, 그 집단지성센터를 매개로 해서도 저희들이 이 다양한 네트워킹 어젠다 제기 활동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 소망하기는 그때그때 큰 선거, 총선이나 대선 같은 때가 됐을 때 외부 전문가들이 일시적인 지원 기능을 하거나 일시적인 아이디어 대여 기능을 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는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다음번 총선, 다음번 대선쯤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 다음 재창출을 위해서 해야 할 과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연장선에서 함께 만들어내는 그러한 새로운 5년 후의 모습을 저희는 기대하고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네 번째입니다. 큰 네 번째는 소통 홍보 교육 분야입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제가 연구원장이 된 이후에 새로 이제 준비해서 시작한 분야입니다. 준비 과정을 거의 마쳤고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 민주연구원, 집권당의 싱크탱크는 자체 연구 기능도 중요하지만 거기서의 핵심은 일일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을 만드는 것이고 전략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혜를 엮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네트워킹이고 또 하나는 국민에게 알리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이게 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홍보 교육 기능이 필요해서 강화하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민주연 TV를 신설했습니다. 민주연구원 TV 또는 민주연 TV입니다. 한 3, 4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쳤고요. 2-3개월의 실행 준비 조정 과정을 거쳤고 신년부터는 정규 방송에 들어갑니다. 방송이기도 하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현재로는 계약을 통해서 뭐 작가 또는 PD 이런 분들을 결합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현재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은 부분과의 인터넷 TV 채널을 통해서 송출을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제가 원장을 마칠 때쯤에는 저희 자체 제작이 가능하도록 역량 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송출합니다. 세 가지 프로그램이 송출될 것입니다. 첫째는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중에 중요한 부분의 편집 내용이 송출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칭 민주정부라는 프로그램이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민주야 정책을 부탁해의 약칭인데요. 우리 소속 연구원들이 정책 현안을 브리핑하는 것이고 현재 6번 진행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주공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민주연구원의 공부하는 대담을 줄인 민주공대입니다.
이것은 전문가 대담 프로그램이고요. 현재까지 정세현, 이재정, 이재명, 홍익표, 박범계, 이목상, 정춘수, 김성주, 최재성, 이인영을 어제까지 해서 진행을 완료했고 다음번에 이해찬 의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험 조정 단계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 협력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올해 신년을 들어와서 비로소 당 차원의 공식 공보도 시작했기 때문에 적극 공보를 저희가 할 것이고 국민 참여도 이제 의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참여와 관심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의원 참여와 외부 참여는 1:1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쭉 참여한 분 말씀드린 중에 현재 정치인이 많았지만 광장에서 그림을 저기 하신 이목상 화백도 하신 것이 저희가 모셔서 한 것을 알 수 있듯이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그러나 저희는 예능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인터뷰를 할 생각이고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진행을 좀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소통 홍보 분야가 되겠고요. 교육 분야는 아카데미 센터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사업으로 지금 원래 오늘 제가 간담회를 저희 옆방의 원장실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저희 대회의실입니다. 참고로 민주연구는 7층에 주로 원장실, 부원장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저쪽에 이제 네트워킹과 운영지원실이 있고 8층에 연구에 전념하는 박사들이 있는데 지금 저 방에서 딴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그냥 겸사겸사 이를 모셨는데 거기서 지금 아카데미 센터의 첫 작품을 진행할 강사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민주연구원 아카데미 센터에서 만드는 그랑제꼴입니다. 프랑스 파리 프랑스에 사는 정치대학 그랑제꼴 이런 것 중에 정치학과 관련된 부분인데 주임 교수는 최재성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체를 민주연구원에서 주관을 직접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해서 함께 협력해서 실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핵심은 현재까지 중앙당과 시도당 차원에서 일반 출마자에 대한 보편 교육은 또는 일반 교육은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락이 된 상태입니다. 이 그랑제꼴에서는 이름이 거창하긴 하지만 실전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자들의 실전 교육,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스태프들에 대한 실전 교육, 특히 정무 기획 실전, 실무 이 스태프들에 대한 실전 교육. 이 여당이 되고 나니까 당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상당히 많은 기획 실무 역량들이 청와대에도 가고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보강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무, 메시지, 일정, 홍보, 공보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스텝 교육을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원봉사자, 당원 및 비당원의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뭘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실전 교육을 할 것입니다. 교육의 컨셉 자체가 다릅니다. 어느 날 시작해서 어느 날까지 하고서 졸업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첫 강의에 주 강사를 포함한 저희들이 강사진 구성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쭉 설명하고 과제 주고 과제 해온 거 보고 뽑은 후에 개별 멘토링과 실전 과제 부여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실전 연수 훈련 양성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그런 그 분야와 관련해서는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최재성 교수가 최재성 의원이 주임 교수로 하고요. 저도 참여하고 연구원에서는 데이터 관련해서 그래도 상당히 전문가인 선거지도 작성에 계속 관여해왔던 고한석 부원장 그리고 저 박원순 시장의 홍보를 총괄하기도 했고 지금 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주 홍보 SNS 미디어 쪽에 능한 김현성 부원장 그리고 이 선거 전략이라든가 선거 매뉴얼 일상 관리와 관련해서 뭐 가장 경험이 많은 분 중에 한 분인 정창규 씨, 정창규 실장, 또 유승찬 저 스토리닷컴 대표, 그 다음에 실전에 참여했던 뭐 저 실전과 시민사회를 공히 경험한 뭐 천준호 위원장, 그리고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 경험을 했고 공보 분야를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민수 전 부장 및 당 쪽에서 당의 아마 부대회의인 중에 한 분 정도 참여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야말로 아주 실전에서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모집을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숫자를 기대하거나 예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흥미롭고 소득 있는 저희로서도 새로운 실험을 하는 그런 교육이 될 것이라고 봐서 1월 중순부터는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매뉴얼 작성을 위한 진행 작성을 위한 강사진 회의가 이미 시작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2018년 상반기 전국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와 관련해서 민주연구원이 한 바를 정리해봤습니다. 저희는 2018년 상반기 전국에 큰 일들이 많이 있죠. 개헌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보선 이런 3대 이벤트, 3대 정치 그라운드가 펼쳐지는데 이것에 동시에 대비한 한 걸음 더 프로젝트를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 걸음 더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그리고 민주당이 한 걸음 더 가자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2017년 촛불이 대통령을 바꿨다면 이제부터는 그 중앙권력 교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다. 그래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그런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고 민주당도 더 한 걸음 더 뛰자라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에서 한 걸음 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전국 분석과 전략 수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정하게 진행이 됐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공식적 공개적으로 보고 드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핵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상컨대 이번에는 개헌, 지방선거, 보궐선거 이것이 동시적으로 동시복합 병행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나뉘어서 전국이 펼쳐지거나 국민에게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이슈는 이것이 복합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걸 종합하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지원할 것인가 견제할 것인가, 개혁을 지속할 것이고 지속하고 지원할 것인가 저지할 것인가의 큰 구도로 펼쳐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구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방향을 한 걸음 더 가자. 한 걸음 더 간다는 것은 한 걸음 더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지역 속으로, 한 걸음 더 생활 속으로, 또 달리 얘기한다면 한 걸음 더 제도를 완성시키자. 예를 들어 개헌이 그런 것이 되겠죠. 지금까지 분산적인 것은 한 걸음 더 제도를 완성시키자. 이렇게 한 걸음 더 국민 속으로,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제도 완성으로까지 네 방향으로의 한 걸음 더가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삼중 복합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적폐청산 이슈, 분권개헌 이슈, 민생공약 이슈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뭐냐? 목표는 이 상반기의 목표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국민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9석인데 9 플러스 알파로 안정적인 현상 유지 이상의 승리를 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어려운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여소야대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개헌과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종합했을 때 국정안정 및 지속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현재 이러한 생각에 기초해서 정책 생산 내지는 어젠다 생산을 위한 간담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했고요. 이미 각 부문별로 또 담론별로 간담회를 포괄적인 어젠다가 뭐가 돼야 하는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주거 부분 또는 뭐 사회복 정책 부분, 민주주의 부분 뭐 이런 등등으로 담론별 부문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가칭 내가 시장이다, 내가 군수다 플랫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금 보면 이제 국민 직접 정책 생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종래의 신문고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에 광화문 뭐 있죠? 광화문 1번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는 저 민주당 문재인 1번가였고 대선 이후에는 광화문 1번가였는데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고 진화되고 안정적으로 이제 체계화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국내적으로 개발된 여러 플랫폼 가운데 숙의민주주의를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 중에 가장 좀 앞서 나간 플랫폼이 뭔가를 저희들이 찾아서 접촉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정책을 만드는 과정 자체에서 그 국민들과 당원들이 참여해서 좋은 정책을 선택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도 정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이 온라인상으로 협력받기 위한 제가 여기 숙의민주주의 델리크라시라고 쓴 것은 이 숙의민주주의의 영역인 그 뭡니까? 딜리버러티브인가요? 하여간 그런 델리 그것을 저 반영하는 델리크라시라는 플랫폼 자체가 이미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지금 관계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 가칭 내가 시장이다, 내가 군수다 플랫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의견 수렴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도 해서 종래 이렇게 있었던 각종 실험, 뭐 신문고, 또 전화 여론 정치, 문재인 일본과 광합 일본과의 성과를 더 발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경청 투어입니다. 이것은 확정됐습니다. 세 보안까지. 한 걸음 더 경청 투어는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정부 출범 이후에 저 민주연구원에서 국정설명회를 전국을 돌면서 했습니다. 그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세 정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저희 개혁진보 진영이 그 세 번을 하면서 당 차원에서 국정설명회를 전국을 돌면서 한 것은 최초다라는 뭐 평도 받고 격려도 받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지방선거, 보궐선거, 뭐 개헌 이런 등등 그중에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아주 현장에 밀접해 있는 지역의 시민단체와 학계 등의 의견을 중심 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투어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당 단위를 하고요. 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인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이상해요. 지난번 국정설명회 때도 인천부터인데 이게 오인천인가? 하여간 인천부터 시작해서 2월 8일 서울에까지 한 20회 경기도라든가 또 범위가 큰 강릉, 강원도 같은 데도 두 번으로 나눠서 지금 할 생각이고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진행돼서 상당히 강행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추내 투어를 지금 다 확정했습니다. 확정했고 추진 중입니다. 지금 현재 시도당과도 협력을 했고 참여할 각 풀뿌리 NGO들과도 다 접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기획 중인 건데요. 이것은 아마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주평화 한 걸음 더 토크 투어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내외의 인사들이 참여해서 국민들과 함께 아까는 경청이었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어떤 정치적인 이슈는 민주화 평화의 진전, 특히나 평화의 진전이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을 성공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그런 주제로서의 순회 대중 강연을 열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주연구원이 주도하든가 아니면 협력하든가 아니면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 이미 관련해서 할 분들을 외부 인사를 접촉하고 있고요. 당 내에서도 관심 있는 의원들이 뭐 전국을 돌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함께 하겠다고 이미 몇 분이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정세와 관련해서 한반도 정세가 지금까지는 주로 안보와 안정성, 대북 견제에 더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것을 유지하면서도 평화 와 협력의 목소리 또한 키워가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어제 연구원에서 탈북자들이 전원이 발표자 토론자로 참여해서 북한 이주민들이 바라보는 대북정책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저희가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해서 기획했고 그 또한 신년 벽두 열린 것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준비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기타로 말씀드리면 좀 디테일들인데요. 기타 사항으로는 앞으로 민주연구원의 출간 방식을 혁신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당에도 반영하기를 좀 바라는데 지난번 백서 때 처음 시도했던 전자책 방식을 주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의원들에게 주는 인쇄본 외에는 모든 그 연구원의 일상 보고서를 전자책 형식으로 바꿀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신년의 지침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문교수단, 그리고 당내외의 정책자문위원단 제도를 설치해서 조금 더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그 명예원장 제도를 둬서 전임 원장님들을 포함한 그런 중요한 분들을 좀 이렇게 모시려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이사회의 규정으로 다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또 작은 거지만 다음번 원장부터는 급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대표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원 내외를 막론하고 급여가 없는 방식인데 이것은 집권당 싱크탱크로서 가급적 안정적으로 이 담론 작업을 할 수 있는 좀 연구 능력이 있는 그런 좋은 외부 인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 내가 이거를 제 임기 중에 꼭 시전을 해놓고 나가겠다. 물론 앞으로도 현역 의원은 예외가 되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좀 미시적인 거지만 연구원 산하에 상설적으로 선거 운동법 또는 선거 기법 연구 TF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원장 중에 한 분이 이걸 맡기로 했고요. 일반적인 전략 말고 통상적으로 이 선거 운동이 국민에게 소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진화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인터넷 선거 운동을 제일 앞서간 분이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로 전당대회용 피켓을 선보인 분이라는 걸 잘 모를 겁니다. 미국 전당대회 보고 이걸 도입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 외에도 최근에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다양한 기법들이 나왔죠. 계속 진화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인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서 연구원이 해야 될 중요한 몫이라고 보고 한국 정치 학계가 이 일반적인 여러 주제 가운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선거와 관련한 연구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 연구를 저희가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부원장단을 보강할 것입니다. 지금 부원장 중에 정책을 맡으셨던 아주 성실하게 저희를 도와주셨던 김성주 부원장께서 인수위원회 시절에 그 실행 공동 단장을 맡으신 이후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해서 좀 실질적인 그냥 명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지방선거 정책과 관련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원장단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당에 새로 만들어진 청년연구소 지원을 계속 할 생각이고요. 이건 좀 구체적인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연구원의 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연구원에서 지금 요 준비 과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평창올림픽 러시아 서포터즈 그 조직 활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께서 방러 하신 이후에 러시아가 공식 대표단으로 안 오고 개인으로 오는데 그래도 그걸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오셨고 그에 힘입어서 러시아 쪽에서 대표들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후속 작업을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은 평창이 잘 돼야 나라에 좋은데 평창이 잘 되려면 북한이 와야 평화가 보장되고 러시아가 와야 흥행이 보장되기 때문에 러시아 선수단을 응원을 해주는 것은 평창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당의 정당 외교의 성과를 승계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봐서 ETF를 구성하기로 했고 이 구성의 지원 활동을 연구원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 의원단, 한러 관련 협회, 학계, 관련 기업, 대학생 등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금 TF를 구성했고 응원단 조직 등 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외 교류를 추진할 것입니다. 주미애 대표께서 중국을 다녀오신 후에 그때 당시에 당교 방문을 하셨고 그리고 당교 방문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즉 10년부터는 당 차원의 교류도 중국 공산당과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이 하자 이런 얘기도 하셨고 특히 당교에 대해서 대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적절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교. 실은 저희가 작년에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 반열로 오를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되었던 천민월 거기가 저 충칭이 아니라 어디였죠? 저장이었나요? 저장석이었나? 거기가 확인 좀 해보세요. 그게 근데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대의원으로 나온 성입니다. 그 천민월 저 거기가 이번에 있기 직전 여기가 있던 지역인데 그 뭐 우연 반
그리고 내지는 거기가 상당히 저 차세대 리더십이 될 거라고 예측 반해서 그런 상황을 저희가 그쪽 당교하고 협력의 이 서로 교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것과는 또 별도로 진행하면서 하고요. 미국과 일본, 러시아의 주요 연구 기관과의 교류 관계를 형성해서 추진하겠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영문 보고서 말씀드렸지만 그 뭐 미국의 헤리티지니 뭐 이런 등등의 우리 교류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뭐 그 외에 뭐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소 기본 단위로서의 영문 자료 생산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기초 작업을 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일본, 러시아 특히 그와 함께 아마 유럽에서도 독일같이 정당이 발전해 있는 곳 같은 데를 포함한 연구원들과는 제가 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교류의 다리는 놓고 가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별거 없이 너무 시간을 길게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 일단 이 정도로 준비한 말씀 드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을 주시죠. 우선 첫째로 그 질문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을 예정했던 범위는 벗어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연구원장으로서 신년 간담회에서 답변할 범위도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답변 드린 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쵸 여기까지 오셔서 얘기 안 하고 보내면 좀 미안하니까 지금부터는 저 연구원 신년 간담회에서 얘기했다가 아니라 그냥 저 끝나고 나서 편하게 여러분과 얘기하면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저를 도와주시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당내에서 다른 분들이 이거 뭐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 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뭐 안지사님과 제가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같이 최고위원도 했었고 또 지난 대선 이후에 본인의 향후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애정 있는 그런 어떤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뭐 약간의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답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에 연장선에서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보궐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방선거 이상으로 중요하다. 더구나 그 보궐선거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내지는 여서야 대의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규모로 펼쳐진다면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전국은 지방선거 하나가 아니라 지방선거 보선 개헌이 삼중복합으로 동시 패키지로 움직인다. 이런 연장선에서 볼 때 당은 당연히 그거를 동시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고 당의 중요한 일원이라면 당연히 그 문제를 동시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또 당의 고민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한 정도의 원칙과 공감대 이해는 안희정 지사님을 포함한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이 문제는 이제 서서히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문제는 이제 오픈돼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답이 되는 거로 봅니다. 네. 우선 집단지성센터는 과학기술 분야를 제가 어떤 집단지성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론의 차원에서 제가 과학기술 분야의 부분부터 좀 주력해서 나아가자라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과학기술 분야 외에도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관련한 부분, 뭐 문화유산찾기 뭐 이런 상당히 다양하게 인문사 분야까지 있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 또 확산시킬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과 일부 연관해서 아까 제가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에 조금 더 직접 연결하는 것에 부담을 안 가지는 분들은 그렇게 모시고요. 이 집단지성센터는 그 말씀에 드러나듯이 집단지성센터에 그러니까 현재 10명 이상이 본인들이 희망하면 마치 저 자치회처럼 당의 자치회처럼 희망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냥 집단지성센터에 참여하고 그분들끼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열어놨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당의 당론의 성향과도 정책 방향과도 꼭 맞는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어떤 취지냐면 자신들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시키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다양하게 네트워킹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열어서 그 부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뭐 정부나 또는 연구원이나 당 이렇게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좀 수단을 쉽게 제공하자는 취지로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해서 저희는 최대한도로 그 부분은 특별히 뭐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 연구원 자체가 당으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연구원 안에서도 집단선언센터는 가장 고도로 독립된 단위로 운영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간단하게 단답을 제가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인데 원래 짧게 하는데 이거 설명 때문에 얘기했고 이건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죠. 저는 제 임무를 하여간 제 원래 이 또한 그냥 사적인 얘기인데 언젠가 제가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 선대위 마무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정치를 일찍 시작했고 또 뭐 국민과 정치와 당에 하여간 은혜도 많이 입은 사람이고 빚도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난 대선 전에 민주당의 간판을 지켜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그 당의 간판을 돌려드리는 것으로서 한번 이제 제 할 일을 했고 또 지난 대선 때 열심히 하면서 종합상황본부장 맡은 할 일을 했고 이번 지방선거 때까지 역시 이런 상반기 분열의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연구원의 어떤 방향을 정립하고 잘 이 전국이 풀려가는 데 있어서까지 기여하는 것까지는 해야 했다. 그것까지는 제 임무를 완수를 해야 하고 글쎄 개인적인 거취나 뭐 이런 것은 좀 그 뒤에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입니다. 우선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뭐 현실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바라보고 생각도 하고 의견도 있지만 연구원 자체에서 그거를 뭐 검토해서 그걸 주로 뭐 연구에서 페이퍼를 만들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제 개인 의견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이런 거예요. 그 정당발전위원회의 후속 TF라는 것은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누가 이거 참고하는 분이 보완을 좀 하세요.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보완한 것이 있는데 우선 아카데미 센터 신설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 그랑제 꼴이 민주연구원 주최 직접 민주연구소 주관이라는 거 하나 명시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전국 분석 전략 2018 프로젝트에서 한 걸음 더가 국민 속으로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함께 제도 완성으로 이게 해서 그걸 보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지금 질문하신 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당 직접 민주주의 해놓고 정당 발전이 후속 연구 TF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우리 준승 씨한테 얘기해가지고 수정시키세요. 뭐냐면 정당 발전위원회의 성과를 발전시켜 연구하는 TF입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정당 발전위원회는 당의 어떤 기구지 않습니까? 정당 발전위원회를 있는 후속 기구라는 뜻이 아니라 정당발전위원회에서 주로 정당발전에 관한 어떤 그런 연구의 실행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을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실상 이번에 보면은 국민이 참여하고 당원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정당의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방안들인 거예요. 자치회도 그렇고 뭐 당원 주권 사건도 그렇고 그곳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더 정당이 더 앞으로 가지? 어떻게 정당의 직접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지? 당원 주권을 어떻게 더 확대시키지? 하는 그런 차원의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TF를 두 개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TF 중에 당연히 정당 직접 민주주의 TF에는 뒤에 수기 민주주의 TF는 우리 연구원 자체 역량을 주로 할 거고요. 둘 다 외부 역량을 줍니다. 정당 직접 민주주의 TF에는 정당발전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제일 좋죠. 그 성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그 토론팀에 최재성 의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약간 기구 차원과 다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전략가가 아니고요. 진짜 전략가는 따로 있고요. 전략가 건적 거리가 먼 사람이고. 아니, 실제로 제가 겸양이 아니고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전략가는 아닙니다. 좀 다른 거예요. 분과가 다릅니다. 그리고 저 청와대가 앞서가고 당이 존재감이 없다. 그것은 두 가지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당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서가고 정부가 그걸 뒷받치고 당이 어떤 국민과의 소통 분야를 담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요. 특히나 정부 또 촛불 상황 이후에 만들어진 비상 상황에서 만들어진 상황에서 지난 뭐 1년도 안 지난 상황에서 그렇게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서가는 것도 아니죠. 당연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일 뿐이죠. 하는 것으로 보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보시면 되고요. 동시에 그 존재감이 없다라는 지적에는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집권당의 존재 방식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집권당은 정당 정치를 잘 하고 당정 관계를 잘 해야 하는데 야당과 달리 할 말을 하면서도 그걸 가급적 갈등 표출적이 아닌 이 다 절제된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집권당의 표현 방식입니다. 마치 민주연구원이 야당 당시의 연구 기능에서 그냥 그때는 질리면 되는 거여서 지금은 전체적인 스탠스가 바뀌면서 홍보 기능이 강화되고 네트워킹 기능이 강화되고 담론 기능을 강화해서 미래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점을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좀 잘하는 여당이 뭐냐, 잘하는 여당 대표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야당과 기준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당정 청간의 갈등을 많이 표출하거나 드러내지 않으면 기사 쓰기는 재미가 없지만 잘하는 여당인 겁니다. 그것은 첫째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와는 별도로 여당의 역할과 몫은 필연적으로 점증한다. 그거는 임기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정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종래에 저희 진영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다 경험해 봤는데 늘 임기가 이게 진행이 되면 점점 이 집권당의 역할이 점점 점증합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거 시기라든가 국회에서 통과할 메인 이벤트가 있는 시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이 딱 그 시기가 아닙니까? 지선, 보선, 개헌의 3중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 당정청이 조화롭게 협력하면서도 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는 당이 치르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도 정당이었듯이 그런 상황이 올 것이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은 점점 좀 당의 역할이 자기 몫이 있는 부분으로 갈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